Speaking of army, that's Seaburn eating McDonald's. 독도가 그려있는 대한민국 티셔츠를 입고 맥도날드에 가려고 해요. BTS가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서 왔어. 너희들 알아? 아, 정말 BTS는 우리 재외동포들의 희망이에요, 희망. 와, 오늘도 누군가에게 BTS 세트를 꼭 사주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안에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대요. 저 아시는 분하고 여기서 먹을까 점심시간에 그랬는데 사갖고 일하시는 데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 알파레타 지점이에요. 그러면 사러 가겠습니다. Hi, yes. Two BTS meal, please. Yes. May I have extra Cajun and chili sauce, please? Fanta? McFlurry. Yes, Oreo. That's it. Thank you. Oreo. Oreo? Oreo, McFlurry. McFlurry one, please. Oreo or flame? Oreo. One, two, three. 보라 색깔 하면 어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일반 봉투에다가 이렇게 주고 있어요. 아시는 분이 드디어 방탄소년단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BTS 메뉴 사가지고 달려갔죠. 그것도 우리 비가 좋아하는 오레오 맥플러리 너겟에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예, 우리 제이홉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폭풍 수다 떨고 왔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 아들. 제 저거 세규에 다닐 때 그래. 그 안에서 팔면 들어가가지고 이들 BTS가 여기서 왔어 하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냥 드라이브 뚜루로 샀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맥도날드 사달라 그러면 엄마가 패스트푸드 먹으면 나중에 일찍 죽는다고 안 된다고 안 사줬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한 달 동안 이거 먹겠다고 하니까 정말 기도 안 차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한 명이 그렇게 열심히 먹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얘기를 하는데 저 한 명이 아니죠, 여러분. 그쵸? 저 같은 마음에 정말 중년 아미들, 재외동포, 해외 사는 아미들이 정말 요 소스 하나, 이 한글, BTS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BTS 밀이 특별히 이렇게 나와서 매상이 높아야 잘 팔려야 또 이런 기회가 생길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벤트가 또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정말 너무 얄미워요. 요 소스 하나만 주고 지점마다 옷도 입고 안 입고 이런 차이가 있고 포장지도 보라해로 안 해주고 되게 밉긴 하지만 그래도 BTS를 향한 우리 아미들 또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는 해외 동포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 BTS를 선전하는 기회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We all love you. Hey. A shout out to the BTS army there, of course. Go back to the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BTS 보유국 대한민국 만세! 모두 행복하세요.